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광입니다. 저는 콘서트나 병원에서 놀이동산 클럽 건강검진 받았었는데 저 태어날 때 찾던 팔찌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신생아들 채워주는 팔찌. 저는 흰색 팔찌입니다. 저는 파란 팔찌입니다. 저는 노란 팔찌입니다. 남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. 형제들과 헤어져 혼자가 된 이 아이는 전쟁을 피해 목숨을 구했지만 두 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. 저는 난민촌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의 손목에 채워집니다. 난민으로 등록되어 손목에 제가 채워지면 가족들은 먹을 것과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받게 됩니다. 제가 좀 네. 설명을 들었는데요. 그 아이가 현재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색깔로 인식표 역할을 하는 팔찌고요. 오히려 전산보다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게 더 한 번 더 도움을 줄 때 더 쉬울 것 같아요. 아, 이 아이는 이런 상황이구나. 이 아이는 이런 상황이구나. 네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거 이 팔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흰색, 노란색, 파란색이 다 의미 있게 담겨 있네요. 나는 전쟁 속 아이들의 몇 번째 보호자입니다. 아, 여기 고유번호가 적혀 있네요. 팔찌를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. 전쟁 속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건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많이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좀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고 좋은 뜻에서 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자세히 알면 알수록 제가 더 많이 따뜻해지는 거더라고요. 우리의 하루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대단한 게 있을까. 이 작은 발걸음을 여러분들도 한 걸음 내 디디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나 정여은은 윤박은 박동현은 인규진은 토희연은 정인선은 전쟁 속 아이를 지킵니다. 전쟁 속 아이를 지킵니다. Give a nice day. Give a nice day. Give a nice day.